검찰 수사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서 여가부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 담당관 앞으로 보낸 수사 협조 공문입니다. 특정 정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대선과 관련해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 분야별 정책 공약을 담을 수 있는 양식을 전달받고 그에 맞춰 자료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수사 협조 공문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여러 부처에 동시에 발송됐습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요청으로 정책 공약 목록을 작성했는지, 이 과정에 정영애 전 장관이나 김병선 전 차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인데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여성가족부 사례 외에 산업부 박진규 전 1차관도 대선 공약 발굴을 내부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의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약 개발에 협조했다는 답변이 나올 경우 수사는 여가부와 산업부 외 다른 부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가부의 경우 과제 관련 외부 회의나 자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표현하지 말고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를 통일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만큼 검찰은 중장기 정책과제 형태의 자료도 공약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